추석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보다 싼 가격에 시장 주변 주차까지 허용되면서 장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는 손님들로 온종일 전통시장이 북적입니다. 여기저기 흥정하는 소리가 시장 안에 가득합니다. 저 애들 잘 먹는 거, 이런 거. 굴비. 예, 그리고 손주들이 많아가지고 고기 좀 많이 사러 와야 돼. 그때 덜 남기고 많이 파는 게 낫잖아요, 요즘에는. 예. 많이 남기려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소외될 것 같아요. 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공무원과 여성단체 회원들도 전통시장 장보기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미리 구입한 상품권으로 할인된 가격에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또 단체 회장님들도 그렇고 회원들이 많이 사시네요, 물건들을.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차를 대지 못한 소비자가 발길을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지역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는 27만 400여 원이 들지만 전통시장에서는 19만 1천여 원이면 가능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한우와 생선값이 올랐고 과일 중에서는 배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